하, 회사 다니기 싫다. 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? 그냥 때려칠까? 뒷일은 뭐 알아서 되겠지. 지금이 몇 시지? 1시네. 주말이니까 좀만 더 자야겠다. 야, 진짜 너니까 내가 하는 부탁인데 혹시 보증 좀 서줄 수 있냐? 진짜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. 내 사정 알잖아. 내가 진짜 어려워서 그래. 그래, 알았다. 친구가 어려운데 모른 척 할 순 없지. 정말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. 내가 왜 용서해 줘야 하죠? 직접 사과하러 오지도 않는 사람을. 애초에 당신 친구가 잘못한 건데요.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. 어떻게 안 될까요? 다 여러분,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 개근한 MFP에게 박수. 여러분도 MFP를 본받도록 해요. 아,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러. 아, 됐고.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야, 이거 선물. 네가 최근에 이거 갖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. 크크. 이번에 해외 갔다가 너 생각나서 샀어. 아, 진짜? 완전 감동이야. 고마워, 잘 쓸게. 야, 넌 선물 뭐 사옴? 나? 안 사왔는데? 뭐, 너 쟤한테 비싼 선물 받지 않았었냐? 어, 근데? 뭐 보고 계신 거예요? 네? 아, 너무 재밌게 보고 계셔가지고요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놀라는 건 크크. 진짜 그거 완전 웃겼겠다. 크크크크. 야, 동영상으로 찍어놓지 그랬냐. 크크. 어, 벌써 11시라고. 통화하느라 시간 가는 것도 몰랐네. 크크. 아, 잘 잤다. 지금 5시니까 공원 가서 조깅하고 와서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하면 딱 맞겠다. 야, 신입생들, 너네 요즘 인사 제대로 안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. 미쳤냐? 오늘 기합 좀 받아볼래? 선배가 만만해? 나 때는 선배가 보이면 50m 밖에서부터 전력 질주해서 그랜저로 인사 받았는데 요즘 애들은 답이 없다니까.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라, 알겠냐? 야,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적인 생각 아니냐? 그런가? 당연하지.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? 역시 난 천재라니까. 크크. 오늘 낮 기온은 영상 33도로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. 와, 경치 장난 아니다. 야, 사진 찍자, 사진. 아, 귀찮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진이야.